현재 그 아로니아가 좀 그 수요에 비해서 공급량이 많은 상황으로 좀 점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수님께서 보니까 분말 형태로 뭘 만졌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건? 지금 현재 수요와 공급 곡선을 본다면 예. 현재 그 수요보다는 공급이 많은 측면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지만 그것도 사실 저희가 수요 공급 곡선을 볼 때 공급이라 한다면 우리 소비자들이 아로니아를 알고 있는 소비자들 그분들이 과연 얼마만큼 많이 알고 있을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저희 아로니아 같은 경우는 공급이 과잉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수요 측면 특히 홍보가 적절하게 되지 않았다. 그 부분을 더 저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입장에서는 예. 아 이게 이제 아로니아가 아직도 인지도가 별로 없으니까 이걸 예. 인지를 좀 높이면 또 수요는 굉장히 많이 창출할 것이다. 예. 예.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그 아까 보니까 조그만 커피 믹스처럼 돼가지고 예. 조금 그게 해서 분말 예. 형태가 예. 들어갔잖아요. 예. 그 분말은 어떤 식으로 가공된 거예요? 그 동결 건조 분말을 합니다. 동결 건조라는 게 무슨 말이죠? 그 동결건조라는 것은 진공 상태로 진공 상태 예, 영하 마이너스 40도 내지 60도 정도로 이 생과를 전처리를 거쳐서 세척을 하고 분류를 해서 이 저장고에 들어가면 그게 진공 상태로 마이너스 40도 내지 60도로 얼립니다. 그러면 여기 동결건조를 하는 이유가 영양 파괴가 적어서 그런가? 예, 당연하죠. 그 영양 파괴를 최소화하는데 저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아로니아 분말 같은 경우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동결 건조 이전에 열풍 건조, 고추 건조기, 태양 건조, 그다음 자연 풍 건조, 그늘에서 말리는 건조, 그다음에 마지막 편에 얘기할 수 있는 게 동결 건조예요. 그럼 왜 동결 건조는 장점이 있다면?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저장 기간을 오랫동안 갈 수가 있어요. 그 대신에 수분 함유를 3% 내지 5% 정도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단점이라면 저희가 우유 분말 같은 경우 그것은 물에 잘 녹아요. 근데 우리 아로니아 분말은 동결건조한 것은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분유 같은 경우가 과립 상태예요. 그럼 과립 상태로 만들려면 이 가공비가 만만치도 않아요. 키로당 한 3만 원 정도 달라고 그래요. 예, 현재 이 냉동 분말은? 이제 동결건조 같은 경우는 키로당 저희가 보통 보면 통으로 만들었을 경우 그 100g짜리 하나가 보통 4,000원 내지 5,000원. 이 제조하는 곳마다 다르고요. 동결 건조도 마찬가지고요. 동결 건조를 하는 곳만 해도 1.4톤에 300만 원, 250만 원 이 편차가 너무 심하고요. 그다음에 분쇄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소분을 해야 돼요. 이 과정을 다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그 작은 그 커피 믹스 같이 나온 거예요? 예. 그게 하나에 한 박스에 몇 개가 들어갔죠? 한 박스에 지금 30개로 지금 30개가 들어갔는데 그거는 총 가공비가 포장까지 해서 얼마가 들어갔어요? 그 가공비가 사실 저 같은 경우 작년에는 너무 사실 고가로 사실 가공이 됐던 것이고요. 왜냐하면 800kg를 가공하나 1.4톤을 함께 동결건조 하나 똑같습니다. 라인 저 사례는 800kg를 가지고 동결건조를 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가공비가 너무나 고가였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아로니아를 재배하는 농가들을 전부 다 결집을 해서 전국 단위의 동결건조를 함께 하려고 그래서 비용을 좀 떨어뜨리겠네요? 가격은 당연히 예.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러면 거기에 커피 믹스처럼 들어가 있는 그 이제 동결건조된 분말을 갖다 소비자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죠? 먹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제가 동결건조 분말을 작년에 스틱으로 계획을 하고 만들었던 것은 1년 동안 동결건조 했던 분말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팩형, 통으로 된 플라스틱이든 병이든 이 통형, 그 다음에 스틱형은 한 두 곳 정도가 있었어요. 근데 거의 다 보면 우리 국내 유통되는 것들은 거의 70% 80%가 통형이에요. 그 스틱형으로 해야지 된다고 확신을 했던 것은 작년에 유통되고 있는 통형 같은 경우도 50g, 80g 뭐 다양합니다. 통들은. 근데
그것을 먹다 보면 그 안에 제습제가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바닥이 아니라 중간 정도도 가기 전에 벌써 통에 이 굳어버려요. 아, 수분이 좀 들어간 거네요. 그쵸? 왜냐하면 수분 자체가 동결건조를 했을 때 3% 내지 5%밖에 이 수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제습제가 있어도 문을 뚜껑을 열었다가 닫았다 하면 이것이 자체의 습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굳어버려요. 그러면 소비자들 같은 경우 먹다가 한 2주, 3주 정도 먹고 나면 먹다가 그 다음에 보면 딱딱 굳어버리니까 먹기가 깨름직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단 문제점은 스틱으로 만들 때는 가공비가 비싸다는 거. 그래서 제가 올해도 이제 그 우리 농가들하고 함께 고민했던 게 이것을 최저가로 하기 위해서는 대단위의 가공을 하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스틱이라면 아까 제가 먹어보니까 아주 대중화될 만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30kg, 30개 들어가 있는 한 박스 얼마에 판매를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그 거꾸로 생과를 생각을 해보시고 가격을 저희가 얘기를 해야지 될 거거든요. 생과 가격을 얼마로 내가 계획을 할 것인가. 그럼 이제 생과 가격을 도외시하고 얼마 정도라면 쉽게 사람들이 사 먹을 수 있을까요? 약간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가격도 편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얼마라고 제가 딱 말씀을 못 드리는데 지금 저희가 30개 들이 같으면 이 스틱 한 봉지에 1,000원꼴 정도로 보시면 뭐 3만원 정도만 해도 충분히 우리 농가들에게는 수익 구조상에서는 나오지 않겠는가. 근데 이것보다도 고가도 있고 거의 저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틱은 지금도 대부분 보면 통형, 팩형이기 때문에 저가로 지향해 가는 스타일이라서 지금 스틱은 아직까지 그것보다 고가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OEM 가공이기 때문에 인허가 문제는 전혀 없는 거죠, 그렇죠? 법적인 거. 판매에 대해서. 인허가 과정은 저희가 내가 OEM을 하지 않는 한 OEM을 한다면 유통전문 판매업을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러지 않고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을 갖다가 판다면 뭐 전혀 관계없이 그대로 팔아도 일반 사업자, 도소매 사업자로 그냥 판매하면 돼요. 예, 가능합니다.